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성탄 카드에 우표와 함께 붙여보냈던 크리스마스 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결핵병을 없애는 크리스마스 시 모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결핵 퇴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크리스마스 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크리스마스 시를 사려는 이들로 우체국 창구는 늘 북적였단 말씀. 또한 일반 시민들도 우체국 창구에 줄지어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이는 크리스마스 시일 성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결핵병 예방에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와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였던 크리스마스 시일은 늘 수집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크리스마스 시일 전시회엔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말씀. 세계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풍속과 자연 풍경이 그려진 이 크리스마스 시일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덴마크에서 시작됐는데 국제적인 결핵 예방 기금 모금 운동으로서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932년 캐나다 선교사에 의해 처음 국내에 들어온 크리스마스 시일은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일 판매액으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귀여운 자녀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토에서 결핵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도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시일을 삽시다. 하지만 최근 손편지가 자취를 감추면서 크리스마스 시일 판매액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 올겨울엔 크리스마스 시일을 붙여 소중한 이들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카드 한 장 보내는 것은 어떨는지.